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폴리쉬. 멍멍이 삼촌 독TV 채널이 앞으로 박병준의 교감 TV로 이렇게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예. 당장 개편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씩 조금씩 개편을 해서 좀더 전문적인 채널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구독과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세요. 예. 오늘 주제는 이제 이 여우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열을 넣지 않고 다른 개나 다른 가축과 교배를 시키지 않고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고 강한 선별적인 브리딩에 의해서 과연 가축화가 될수 있을지, 그 외형을 바꿀 수 있을지 이 실험을 해봤거든요. 20년 동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진돗개 가지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는 꼬리가 장특꼬리가 아니었는데 왜 갑자기 80년대, 90년대 장대꼬리가 많아졌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실제로 가능한가? 이열을 안 넣고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죠. 기주가 들어가서 그렇다고. 이열이 들어가서 그렇다고, 기주가 들어가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사실이기도 하고. 근데 그걸 부정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게 사실이고, 기주가 들어가서 급격히 변한 것도 사실인데, 과연 그러면, 기주를 넣지 않고 다른 이열을 넣지 않고 그 견종만 가지고 그러면 그런 변화를 20년 만에 만들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우를 가지고 실험을 해본 거죠. 개는 사실 더 쉽죠. 왜? 다양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형태의 개든 만들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다른 견종을 넣지 않아도 개는요, 다양한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진돗개가 되었든 쌔바트가 되었든 한 견종을 가지고도요 다른 형태의 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시간만 주면요. 뭐 당연히 브리더의 기술이 필요하겠지만 저 같은 전문 브리더는 그게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개를 이렇게 진돗개를 예를 들면 진돗개는 아니지만 타견종이었지만 진돗개를 2열을 넣지 않고 최고가 79, 80 이상 넘어가는 개를 만들었고 그 견종을 만든 브리더고 또그 개를 가지고 이열을 넣지 않고 그 혈통 그대로 가지고 셀티만한 셔틀랜드 10동만한 소형견도 만들었고요. 근데 그게 다 가능한 이유가 개는 다양한 유전자 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 진돗개가 제일 가까운 게 싯주라잖아요. DNA로 제일 가까운 게 싯주라고 안 그럽니까? 근데 여우는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 여우로 그러면 20년 동안 어떤 변화를 줄수 있는지 제가 창을 하나 띄워보겠습니다. 여우 보이시죠? 여우입니다, 여우. 이 여우를 가지고 1950년대 러시아 유전학자 벨리아예프가 길들여지는 여우를 선별하여 개처럼 만들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 새끼 중에서요, 가장 얌전한 새끼만 골라가지고, 20년 후에 여우가 마치 개처럼 만들 수 있다고, 세대가 지나면 점차 순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험을 했는데, 그렇게 개처럼 만들어지고 순화가 되었어요. 행동만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고요. 귀의 형태, 꼬리의 위치, 주둥이의 모양, 그리고 이마에 블레이저라고 그래, 불꽃 문양 있죠, 이마에. 블레이저. 흰색의 털에도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머리의 흰색 패턴은 다른 가축화된 개와 유사 모습을 띄었다고 그러네요. 개처럼 바뀐 그 여우의 모습은 마치 보드콜리의 모습처럼 변화가 됐다고 그럽니다. 예. 사람이 오면요, 개처럼 꼬리를 흔들어 대고요. 근데 이건 그 연구가 매우 강한 선별적인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러니까. 선별적인 번식을 한 거죠. 일반적인 자연에서는 그렇게 20년 만에 개가 바뀔 수가 없지만 사람에 의해서 선별적인 브리딩이 되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드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우가 2열을 넣지 않고도 20년이 지나니까 선별 번식을 하니까 이런 보드콜리로 바뀌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여우를 가지고 20년 동안 강한 선별적인 번식을 하니까
그 브리딩에 의해서 그냥 요만 가지고도 이런 보드콜리의 모양이 되더라 이거예요. 여기 블레이즈도 생기고요, 흰색 털. 귀의 형태도 여우가 아니고 개처럼 바뀌고요. 주둥이도 개처럼 바뀌고 두상도 개처럼 바뀌고 꼬리의 형태도 개처럼 바뀌어버렸대요. 그 사람을 보면 꼬리를 치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이어울프, 회색 늑대, 다이어울프에서 개로 진화하는 과정은 오래 걸렸잖아요. 근데 이게 인위적으로 사람이 여우를 가지고 해보니까 20년이니까 충분히 되더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진돗개의 꼬리가 갑자기 이렇게 20년 만에 막다 변했다 이건 아닙니다. 예. 분명히 사람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것도 있고요. 거기에는 기주견이라는 개의 역할도 많이 들어갔고 이열이 많이 들어갔고요. 나는 이열을 넣지 않았어 하는 사람도 내가 개를 데리고 왔을 때 이열이 아니었죠. 근데 꼬리도 그런 꼬리가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어? 우리 개는 꼬리가 그런 꼬리가 아니고 말린 꼬리였는데 장대가 나왔다. 엄마, 아빠가 다 말린 꼬리였는데. 근데 그 윗대 조상은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3대, 4대까지 다 아는데 조상을? 그 윗대 조상은 모르잖아요. 개들은 금방 번식합니다. 금방 2대, 3대, 4대, 5대 금방 가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이 개의 조상이 이미 2열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많다고요. 나는 그걸 번식을 통해서 찾아낸 거고요. 내 취향에 맞는 게 그거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일부러 교배를 시킨 사람 있고, 일부러 그런 개를 데리고 온 사람도 있고, 일부러 이 개는 안 그런데 조상 중에 그런 개를 골라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개를 다 배제하고 입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윗대 조상에 그런 피가 있어서 나온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어도,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선별적 브리딩에 의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을 한번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럼 또 이걸 가지고 개장사들이 또막 개장사 많이 하잖아요. 우리 집 개는 황구 백구 사이에서 블랙탄이 나왔다. 내눈이가 나왔다. 그래서 이게 진짜다. 우리 집 개는 황구 황구 사이에서 유색견이 나왔다. 그래서 이게 진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유튜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있을 겁니다. 있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기가 차요. 그 이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혈통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자기 집 그런 게가 안 태어났어요. 근데 이번에 태어났답니다. 누렁이 누렁이 중에서요. 예를 들면 이번이란 게 지금을 말한 게 아니에요. 영상에 나오더라고요. 몇년전 영상에. 근데 강아지들 보니까 다 색깔이 틀려요. 그럴 수는 없거든요. 어이가 없는 거죠. 위에 다른 개가 들어가지 않고는 그렇게 갈라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그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이 시도둑은 못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혈통을 속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한 마리가 튀어나온 게 아니고 한 배가 다 유색견이 나왔어요. 누룽이도 나오고, 백구도 나오고, 우리가 말하는 호피도 나오고, 또뭐 호피라고 그러면 또 대한민국에 진돗개가 호피가 어디냐고 집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집게가 어디냐고 부죽갱이로 때렸을 때그 얼룩 자국 그걸 또 이야기하는 거지 하는 사람 있어요. 그 말장난이고요. 그런 거는 그렇게 말장난을 하면 안 되고요. 화제를 돌리면 안 돼요. 그렇게 2열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당대에서 안 들어가도 윗대에 들어간 게 있죠. 윗대에 안 들어갔으면 당대에 또 들어간 게 있고요. 근데 한 배가 다 그렇게 다 다르게 나왔다. 이건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은 잘알 겁니다. 제가 댓글 다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한마디 대답을 못 하고 입을 닫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막 가족들 아이디가 들어와 가지고 다른 이야기로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 사람들은 상대할 필요가 없겠구나. 마치 그 신천지에 사이비 종교의 그 이단의 추종 세력과 다를 바가 없구나. 당연하죠. 가족들이 다 아이디 몇 개씩 만들어가지고 그 돈벌이 하는 건데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순수하게 물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몰라서 그런가 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아, 그분들 잘 알죠. 자기들도. 잘 알지만 그렇게 양심을 팔고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주제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근데 또, 아, 그러면 진돗개는 모두 다 그런 개가 없었는데 그게 가짜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예. 물론 그런 개도 있지만, 그렇게 속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예, 진짜 그 갈라짐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옛날 개에서 그렇게 갈라짐이 나올 수도 있고요. 하나씩 다른 개가 태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그런 짓을 안 했는데, 30년 전에, 40년 전에, 50년 전에 누군가 그런 짓을 해가지고, 아니면 진짜로 그때 있던 개가, 그런 개가 있어가지고, 교배를 해서 지금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도 있습니다, 있기는. 예. 근데 그렇게 쉽게 태어나고, 그렇게 한 배가 몽땅 그렇게 다 다르게 태어날 수는 없거든요, 절대로. 그리고 또 그렇게 태어났다고 그래도 그게 20년, 30년이 지났으면요. 그래서 하나의 혈통으로 고정이 됐으면 그것도 순종견으로 봐줘야 됩니다. 그게 믹스가 되었건, 믹스가 안 되고, 진짜 옛날 께서 나왔건, 20년, 30년이 내려갔다면 이게 토종계다는 개념을 떠나서 하나의 순종계로는 봐줘야 된다 이거죠. 근데 당대에 그렇게 장난을 쳐가지고, 라이카는 교배하고, 시쿠쿠랑 교배하고, 유색견 데리다 교배하고 그런 장난을 치면 안 된다는 거죠. 양심을 속이는 일은 안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많은 활동을 할수 있어요. 예. 뭐 외국으로 가서 다양한 외국의 도구쇼, 다양한 외국의 독 스포츠를 소개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할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또 공유를 많이 해주십시오. 또제 영상은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유뿐 아니라 제 영상을 그대로 다운을 받아서 올리셔도 됩니다. 업로드를 하셔도 됩니다. 예. 그 부분적으로 편집을 해서 업로드를 하셔도 되고요. 네,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